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1월 1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강연회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동부증권 본사 제1층 강의실에 오시면 거기는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다 채워주시고, 개별주 장세에 이제 메가 트렌드, 뭐 우리가 테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구분이 안 되죠, 사실. 테마보다는 메가 트렌드,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내는 그런 종목군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고요. 여의도에 5분 측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조금 빠졌어요. 니케이도 조금 빠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덕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한 활약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받쳐주겠다. 그런 뜻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일단 예상 밴드가 한 42,000까지 한번 올라온다 했죠. 그 42,000은, 42,500, 42,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예상 밴드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뭐 35,000까지 가는 건 제가 볼때좀 어려워요.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요쯤에서는 조금 끊어줘야 된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밴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밴드로 한번 같이 그때도 계산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빠진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안 넣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보면 43,850원, 43,850원 정도 돼 보이는데, 43, 그리고 지금, 자, 855. 그 밑에 이제 36,850원이라고 해도 41,000원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졌다고 생각하면 44,600원이잖아요. 그래도 42,000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요 자리 근처에서는 한 번씩 끊어주는 게 맞아요. 파동상 조정 파동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버가 조금 되더라도 차라리 이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엔 지금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만큼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판때기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10년물하고 30년물 조금 빠졌어요. 요거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환율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자, 일단은 첫 번째, 와, 수소차라는 검색어가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3위까지 제가 봤는데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많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잠깐 이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소차 관련주 제가 유튜브에도 버전을 두 개로 따로 해서 뭐 이렇게 일반 버전, 그리고 한 개는 방송 버전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그거 꼭 참고하세요. 거기에 나왔던 종목군들이 오늘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쵸? 그 종목군들. 자, 오늘 제가 그때 자료가 뭐였습니까? 수소차 관련 총정리 해법 및 관련주 분석. 자, EN코리아 오늘 급등 나왔죠? JNK히터 급등 나왔죠? 유니콘 오늘 급등 나왔죠? 유로스 급등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 이때 이후로 많이 올랐죠? 자, 풍국주는 제가 사지 말라 했죠, 그때. 자, 오늘 성창호도 때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연료전지 보세요. 여기서 GMB 코리아 오늘 급등 나왔죠. 평홀딩스 봐야 되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뭐 콕콕 집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던 수소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EM 코리아 JNK 히터 잠깐 한번 보시면, 자, EM 코리아 오늘 뽀도 냈습니다. 이제는 못 삽니다. 그죠? 이제는 못 삽니다. 12월 달까지는 가능했지만 지금 못 산다는 거죠. 자, JNK 히터. 오늘 상한 것 같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힘들죠. 근데 지금 왜,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뭐 때문에 오르는지 알아야 돼. 결국엔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업체가 EM코리아하고 JNK 히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두 종목이 엄청나게 올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유니크는 왜 올랐습니까? 수소 제어 모듈, 수소를 제어하는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랍니다. 그래서 올랐어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것은 뉴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별로 안 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뉴로스 이런 종목군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요거는 주가가 좀더 반등 나옵니다. 얼마까지 반등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쳐 올렸으니까요. 일단 만 원대가 한번 쳐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만 원대라는 것이 일단은 가격 만 원에 조금 넘어가서 이익 실현, 윗꼬리가 조금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만 원, 이만 원 딱딱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에서 한번 맞고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일단 한번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과정이 좀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EM코리아 JNK는 못 삽니다. 사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유니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는 유로스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셔야 되고 인버터 성창오토텍도 요거 계속 보셔야 돼요. 성창오토텍 우리 밑에서 계속 성창오토텍 지금 봐요. 결국에는 만천 올라갑니다. 제가 이 종목 보면서 만천가 무조건 간다. 일단은 간다. 어떻게 되든 간다. 가잖아요. 왜 그걸 알수 있냐? 얘네들은 단순해요. 세력들은 자기들이 해먹을 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해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에 한번 올렸다가 빼보고, 다시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빼보고, 다시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빼보고, 다시 한번 더 빼보고 올렸는데, 요거는 신고가 갈수 있어요. 제가 볼때 13,000원 이상 갈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 이상 갈수 있어요, 지금. 성창오토텍은 얘네들은 호재가 많아요, 사실. 성창오토텍은 테슬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성창오토텍 테슬라.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업체가 차량용 인버터거든요. 인버터라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인버터가 전력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를 교류로 변경시켜주는 장치.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화전자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는 안 되죠. 뉴비인텍은 적자는 빼야 돼요. 자, 다시 한번더이 수소차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많은데 이런 거다볼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은 상하 프론테크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상하 프론테크.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평홀딩스 이거 좀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GMB 코리아도 뭐 괜찮은데, 뭐 스네플릭스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걸 먹으세요. 지금 뭐 올라가는 것을 그냥 무작정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유로스 이런 것도 일단 만 원대까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창호텍 이런 것도 한 13,000원까지 이런 거는 여기 앞에 있던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오늘 일부러 여기까지만 올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상승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수소차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을 해보죠. 2차 전지 전기차 분야가 2016년 말부터 시작해 2017년, 18년 2년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들어오거든요. 상대적으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성 SDI 주가 보시면 자, 월봉 볼게요. 월봉. 자,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원파동, 투파동 나왔어요. 지금 여기 가격대가 얼마였냐? 12만원대. 여기서 더블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조정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신규적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삼성 SDI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수소차 밑에서 올라오는 걸 사고 싶을까요? 수소차를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더욱더 나쁘다. 수소차가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다 좋아요. 둘다 녹색 성장인데,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지금 우선시 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럼 그 분위기상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충분히 지금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좀더 지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얘네들은 시작 지점이고, 이런 2차 전지 분야는 시작을 해서 2년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종목 상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도요, 지금 보면 만약에 진짜 갈것 같았으면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안 머물러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하단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반등 못하고 다시 또 찍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차트를 돌려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저가 권역을 올리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 팍 튄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본다면 결국에 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 2차 전지가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으로 넘어가기에는 경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차트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줬던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원래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지지 권역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이미 들어왔지만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3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이평선 자리 이런 데를 한번 깨줘야지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사업부도 뭐 분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거까지 좀더 판단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2017년도부터 보세요. 지금 가격이 11,000원, 12,000원인데 지금 4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4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을 보는 거하고 지금 수소차 오늘 뭐 유니크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만약에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4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전소 관련 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맥시멈 자리까지 근처까지 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을 산다. 그거는 좀 제가 볼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수소차 관련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2차 전지가 좀 태물이 된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수소차라는 것이 지금의 언론에서 매스컴에 상당한 뭐랄까 포커스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소차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자 우리가 2차 전지가 들어와서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혁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 수소차는 정말 혁신인 것 같아요. 왜? 탈 때마다 공기가 좋아진다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언론이 또 왜곡시키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수소차나 2차 전지나 70% 똑같다 했죠. 안에 전지가 연료 전지를 쓰느냐? 그리고 충전을 할때 전기를 충전을 하느냐? 아니면 수소 산소 충전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쓰느냐는 거죠. 근데 이 2차 전지를 전기를 충전을 하려면 그 전기를 낼 때는 또 무슨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 이런 뭔가에 대해 태양열 발전을 또 다시 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녹색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수소차는 정말 뭔가 혁신이 되는 것 같고, 정말 공기가 좋아지는 느낌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은 언론에 대한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 포커스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뭔가에 대한 판단을 할때 왜곡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분간은 수요가 좀더 강해 보인다. 다만 2차 전지가 죽는 건 아니다. 대신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더 염두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언제까지 빠질까? 이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5천 원을 깨고 또 내려왔습니다. 제가 요걸 이제 6만 5천 원을 짚으면서도 아, 이게 참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하락이 상당히 조금 깊어요.
꽤 하락폭이 나올 거예요. 한동안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엘리어트 파동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요 파동을 계산해 보자고. 여기 위에 주가가 96,550원이었잖아요, 그때도. 자, 그럼 96,550원에서 지금 주가가 57,498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가 81,600원, 맥시멈이. 자,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 해먹으려고 하고, 두번 해먹으려고 하고, 세번 해먹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고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저는 이익매물 좀 났다라고 봐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좀 끊어야 될거 끊고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 조금 장기 물량이라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폭이 좀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적인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사신 분들 괜히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요. 방송에서 65,000원이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일단 6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좀더 보수적으로 본다 6만 원 이탈될 수 있어요.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고객분이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할때아 6만 원 이탈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욕을 하시고 끊어보시면 아니 그럴 거면 왜 물어봤어 욕할 것 같으면. 근데 그 정도를 조금 감안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6만 5천 원은 조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좀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또 하락폭이 크면 또 반등폭이 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얘네들이 실적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앞에서 지금 2015년, 16년, 17년 지금 3년 연속 적자이거든요. 요번에 한번더 적자 딱 되면 얘네들 관리 종목 지정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1분기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냈어요. 그럼 지금 3분기까지는 14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12. 그러면 4분기에 마이너스 12 이상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 부분 자체만을 조금 포커스 맞추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관리 종목 이번에 지정 안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 조금 기억을 하면서 다만 지금은 그런 불안한 투자 심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서 가격대가 한 6만 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6만 원대 밑으로.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밑으로는 조금 감안을 하고 조금 보고 계셔야 된다. 대신 요렇게서 한번 크게 한번 이탈이 되고 관리 종목 지정이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급등합니다. 반등이 여기까지는 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가격대가 한 제가 볼때한 8만 5천 원에서 한 9만 원그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걸 조금 감안하면서 요두 내장하는 종목을 조금 보시고 그 2차전지 또 포스코캠텍 이런 게좀 많이 빠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캠텍이나 보면 다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거는 좀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왕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 실질적으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본다면, 그 자리 자체가 한 5만 5천 원까지는, 5만 4천 원, 5만 3천 원, 5만 4천 원, 5만 4천 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파동상으로 지금 끝난 파동이 아닙니다, 사실. 하락 파동이 좀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만 4천 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뭐, 오늘 바이오하고 사실 뭐 2차전지 이런 게 빠지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은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알릴 의무라고 생각해요. 뭐, 그걸 욕먹는다고 해서 얘기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차트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 화장품 괜찮아요. 요건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지금 한국 콜마 오늘 많이 빠졌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 지금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보부상, 우리나라 말로 보부상인데 이제 보따리 장수, 그러니까 보따리를 막 사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 파는 사람들. 그런 이제 뭐랄까 일종의 한국 들어와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 파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했대요. 그리고 납세를 안 내고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지금은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이 하락 자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관점을 그냥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뭐 타오바오몰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오픈 마켓이거든요. 작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뭔가에 대해 파는 부분인데 우리가 옥션도 그렇잖아요. G마켓이나.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떼어오던 그런 보따리 장수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지겠죠. 세금 자체를 매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바이어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오바오몰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한국의 업체와 위탁 생산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올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화장품주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대로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종목 한 개씩 보면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보면 이제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그래서 21만, 22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꺼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러면 바닥 어느 자리에서 잡아줄 것인가? 한요 정도는 보셔야 되죠. 한 17만 원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한국 콜마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앞에서 이런 한 번의 휩소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자리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이 64,000 밑으로는 제가 볼때 얘들이 빼기 힘든 자리입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그 앞에서의 수급도 요 기업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내일 장에서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적인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저는 4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황판으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경협주도 조금 조정이 다 보였는데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쫓아가지 말고 흐름을 읽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연락이 제일 많이 왔던 내용이 뭐냐면 경협주 한번 사볼까요? 하는 문자가 오늘 아침에 한 5통 정도 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장이 어제는 보면 장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경협주가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심리가 가지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확 들어요. 아나 경협주 없는데. 네? 아이씨 저거 모르고 아이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오늘 또 수소차 이렇게 오르고 나면 내일 또 뭐라고 또 연락 오냐면 수소차 한번 사볼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시장은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데 내 혼자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잡고 싶어. 이걸 잡아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시장이 저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보이거든요. 야, 씨, 앵콜이 오늘 샀으면, 야, 씨, 30% 먹는 건데. 씨, 야, 1,000만 원치만 사도 300만 원인데. 자, 그러면 어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수요차 오늘 오를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17일 날 뭐가 있다 했어요, 제가. 정부 행사 포럼이 있다 했죠.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제 얘기 안 하고 왜 오늘 얘기 안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돈이에요.
이런 어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십시오. 대신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돈이 벌리거든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이 오늘 상종가를 치는 종목군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번 사보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쫓아간다. 그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시노펙스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 고객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족분이. 시노펙스 한번 사볼까요? 제가 답장 자체를 안 했어요. 왜 하는지는 본인도 이유를 아실 걸 생각해요.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옛말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해요. 급할수록. 급할수록 한번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장이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쫓아가야 될것 같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수소차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상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 응? 경협주도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타이밍에서 계속적으로 한 발짝씩 늦는다면 한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 발짝씩 늦으면 한번 기다리면 다시 막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럼 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쉬면 돼. 그럼 다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돼요. 조금 여유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가 이걸 가지고 또다시 쫓아간다고 계속 흐름을 가지고 잡아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럼 아까 전뭐 수소차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보유자군 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진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생각해 봅시다. 5G가 그러면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5G 관련주도 순환매에 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씨, 5G 팔고 내일 수소차 사야겠다. 이러면 또다시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 또 5G 또 오른다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뭐랄까 메가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빠진 종목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버리면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세요. 빠졌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와,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나에게 또다시 기회로 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회가 바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돈을 지금 쫓아가려고 하면 제대로 또다시 물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흐름 자체를 빠졌을 때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바닥 권역에서 우리가 잡다 보니까 성창 오토텍도 지금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있는, 급등하기 전에 있는 종목을 잡아놔야지만 우리가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윗꼬리 찍고 내려왔다. 아유, 못 팔아서 아쉬워. 그래서 지금 손해냐고. 아니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유, 못 팔아서 아쉬워. 내일 팔지 뭐. 이런 마음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11,000원, 10,000원에 샀다. 응? 아니, 11,000원에 샀다. 아, 어떡해. 또 9% 마이너스야. 내일, 반등 안 넘으면 어떡해. 그냥 내일 잠깐 조정 나와가지고 10,000원대 딱 깨고 내려왔어요. 마인드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손절해. 근데 9,900원 또 찍고 오늘 반등 나와요. 다시 사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밑에서 조금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가격으로 접근하십시오. 특히 저도 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마인드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끈적끈적. 아예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조금 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조금 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이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돼지 복제 관련 기업입니다. 최초로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도 지금 제약주로 보지 말고 개별주로 봐야 되거든요. 바닥권역이 싹 돌아섰죠, 지금. 돌아서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 자체가 전 잔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휩쓸을 두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요 정도까지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좋아하재야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다산 네트워크스를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다산 존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인데요. 요거예요. 지금 DGSI 요게 이제 다산 솔루션즈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이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주가 한번 반등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회사에 대한 변화는 결국에는 모회사에 대한 변화를 또 뜻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가격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요 자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자리가 가격 이익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오이 솔루션 할 때, 오이 솔루션의 요 밑에, 여기 요 자리, 요 14,000원 자리, 제가 요 14,000원 자리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 자리와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산 네트워크스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했어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이 원익. 원익이 이제 원익 IPS, 뭐 원익 홀딩스, 원익 테라세미콘 맞습니다. 그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원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결 실적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4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의 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 기업에 대한 주가도 지금 바닥에 조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오버되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장이 순환 매장세 안에 놓였기 때문에 요런 개별주들 한번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기업이 조금 중요한데 JVM이라고 해서 요게 기업이 주가가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뜻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미그룹이거든요. 한미약품 아시죠? 한미약품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약재자동화라고 해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 그 약봉지를 주죠. 약봉지에 보면 요즘은 컴퓨터로 인쇄된 그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약봉지를 이렇게 탁 닫아가지고 이렇게 딱 밀봉해서 따다닥 이렇게 약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그 약을 나누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이 JVM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국에 가면 거기 약사가 있고 항상 보면 약사 옆에 딸려 있는 그 조수 알바생이 있습니다. 큰 약국에서 더 심하고 결국에는 이런 약재 자동화 기기가 계속적으로 저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가 약국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알바 비용까지 대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이런 것들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주식 수가 630만 주예요. 거기 유통물량 자체만 따지면 60% 제외하고 그러면 한 250만 주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JVM 이런 거는 꾸준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토요일 강연인 거 아시죠? 그때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